야, 예쁘고 예쁘고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사기를 당했죠. 비디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몰래 찍고 막. 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뵐 분은 화성인바이러스에 출연해서 큰 화제가 되셨던 F컵녀 성남해님입니다. 요즘 근황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최적화된 결합 혜택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이신 통신비 절감과 더불어서 현금 사은품 혜택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근황올림픽 구독자분들께는 최신 와이파이도 무상 지급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이버에서 인터넷민족을 검색해보시고 푸짐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인 바이러스의 F컵녀로 나왔고. 네. 2009년이더라고요. 와우, 원조 G컵의 당당한 워킹. 제가 이제 타이틀이 붙었던 게 1대 F컵이었어요. 원조 1대 F컵 화성인. 네. 그 당시에는 네. 33, 21, 34 그리고 42kg. 이제 나중에 제가 맞춤속옷 사러 갔는데 네. 저 H컵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맞춤속옷 갔더니 아니래요. 아, 어쩐지 그게 조금 작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F컵 입으시면 가슴 망가진다고. 오늘도 역시 뭐 좀 입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실시간 검색어가 제 이름은 조금 밑에 있었어요. 1위 F컵 2위 F컵 화성인 3번 원조 대물령 4번 성남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이제 막 스톡스톡 야 F컵 F컵 야 나 실제로 보니까 F컵 아닌데 막 아, 다 들리시는구나. 예. 다 들려요. 제가 예. 근데 지금 많이 작아져서 몸에 대해서 오는 고충이 일단 속옷. 둘레가 작아요. 둘레가 작으면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내 속옷은 아예 못 입어요. 빅토리아 시크릿 이제 속옷 이쁘잖아요.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샀더니 아 뭐 가르지 그냥 가르지는 걸 떠나 아예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교복 입고 이렇게 걸어가면 차에서 이렇게 쭉 누가 문을 내려요. 길을 물어봐요. 여기 오금 사거리를 어떻게 갑니까? 아 직진해서 우회전하시면 돼요. 쫓아와요 차가. 학생 타요. 네? 이래서 그냥 처음에는 착하게 네? 가는 데까지 태워줘 주겠다. 왜요? 몸매가 너무 진짜 고등학생 맞냐고. 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아 그냥 같이 가자고. 저 성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라고요? 이러더니 아 문 열 닫고 가는 거. 성남의 씨도 좀 상처받는 댓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진짜 그때는 지금보다 악플이 진짜 정말 심했어요. 수위 자체가 그런 뭐 포르노 뭐 연기자 뭐 그런 거 숱하게 있었고 야 너는 얼굴 진짜 아 너무 못생겼다. 그냥 너 만나는 남자는 야, 몸만 보고 만나는 남자야.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뭐 혼자 그렇게 제 사진을 보시면서 혼자 얘기를 하셨던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댓글 다 봤거든요. 네. 전 가장 상처받는 게 그거예요. 뭐 야한 농담? 뭐 야한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뭐 저도 더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상처 안 받아요. 얼굴 못생겼다. 저도 제가 못생긴 거 너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못생긴 거 인정하는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유일하게. 댓글 달았다. 네, 앨범이 이제 곧 나온다고 아까 얘기해 줬는데요. 네. 그... 제가 여기서 인생 역전을 해서 화제에 힘입어 가수로 데뷔를 또 하려고 이제 녹음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죠. 화성인을 나가서 이슈가 되면서 그 다음에 들어왔던 회사가 회사 빚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기획사에서 제 앨범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안 나오고 투자자분들은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좋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 회사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이상한 거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막 많이 막 하는 뭐 비디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몰래 찍고 막 하는 못 나가게. 얘를 이렇게 회사에 묶어놔서 저로 인해서 막 돈을 벌려고. 네. 녹화를 하나 찍어가지고 네. 협박을 하는 거네. 못 네. 나가게. 그렇죠. 그거를 되게 크게 준비를 하고 있다.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다. 그 계획을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 투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요. 범죄죠. 몰카 사기 협박이네요. 네. 회사에 빚쟁이들 찾아오고 투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막판에는 건물 월세가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네. 회사가 진짜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제 형님들한테. 회사가 넘어가면 저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 대동을 해서 가서 원래 보통은 제가 잘못하면 배로 물어 배상을 해주지만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쪽 일하다 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계약만 해지해달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무대를 올라갔는데 목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진짜 막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해요. 거울을 보고 거울을 진짜 깨버릴 정도로 진짜 너무 내 얼굴 너무 못생겨서 저한테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몸매 어떤 거죠. 제가 그때도 이제 약을 먹으니까 살이 좀 18kg가 쪘어요. 총 주위에서 계속 살쪘다. 야, 너 얼굴도 못생겼는데 몸까지 망가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무대를 올라가면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무대 올라가면 내가 노래 잘해야지가 아니라 저분들이 나를 보면서 뚱뚱하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내가 노래를 지금 조금이라도 삑살이 나면 저분들이 아, 쟤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노래도 못하네?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무대를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막 이렇게 덜덜덜덜 마이크 잡고 있는 손이 막 진짜 제 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사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관객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황이 완전 심해지면서 안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안 나갔어요. 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지하철에서 한번 쓰러지고 다시는 대중교통을 못 탔던 거예요. 그래서 무창포로 도망간 거예요. 친구가 이제 낚시를 해보면 괜찮다 해서 낚시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7년 전에 낚시를 시작해서 계속 이제 계속 낚시를 하다가 귀어라고 하나요? 귀어. 귀어죠. 거기서 거의 주로 살고요. 지금 육지에 너무 오랜만에 왔고요. 아, 네네. 저는 요즘에 낚시꾼으로 전향했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손 보시면 까맣잖아요. 이게 안으로 보면 시꺼매요. 아, 이 먹물 때문에? 먹물이요. 아, 네. 이거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네. 네. 공황은 좀 괜찮으셨어요? 낚시하시고.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서 지금 약은 이제 아직도 먹긴 하는데 극소량을 먹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성인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매 보고 오는 게 아닐까?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접근을 많이 하니까 아 괜찮아. 원래 내가 못생긴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몸매로 어필하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그런 사실은 불신이 항상 베이스에 있었죠. 우리가 알던 F컵 여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처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광어 빼니까 광어 좋아하시는 분들 또 오시면 제가 또 많이 잡아드릴게요. 회! 잡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